메르세데스 벤츠 A45, AMG 3ATIC 국내 수입차 시장의 흐름은 독일과 디젤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브랜드들이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70%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디젤 엔진 특유의 경쾌한 초반 가속력과 높은 연료 효율성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 리스트에 한 가지가 추가됐다. 사륜 구동이다. 4바퀴 굴림 방식은 앞바퀴 혹은 뒷바퀴 굴림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눈비가 많이 내리고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 상황과 사륜 구동의 특성이 맞아떨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험로 주행이 잦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에서 승용차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륜 구동 판매량 급증 벤츠 코리아는 이런 점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사륜 구동 모델을 늘리고 있다. 2013년 신형 A클래스에 이어 지난해 1월 4도어 쿠페인 신형 CLA클래스, 8월에는 소형 SUV인 신형 GLA클래스를 내놨다. 올 들어선 A클래스의 고성능 모델인 A45, AMG 3ATIC을 지난달에는 CLA클래스, GLA클래스의 새로운 차종을 출시했다. 모두 사륜 구동 모델이다. 덕분에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사륜 구동 판매량은 총 5,194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2,851대보다 45.1%증했다. 판매량도 어느 한 차종에 집중돼 있지 않고 콤팩트 세단인 C클래스부터 대형 세단 S클래스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더 똑똑해진 4바퀴 가변식 사륜 구동 벤츠의 사륜 구동 기술은 198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래 30년을 맞았다. 사륜 구동의 3ATIC 3ATIC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벤츠 고유의 기술을 적용한 사륜 구동 시스템임을 명시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BMW는 X드라이브 XDRIVE, 아우디는 콰트로 콰트로, 폭스바겐은 3모션 3모션 등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H트랙 HTRAC라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2013년 출시한 신형 제네시스에 적용했다. 제4륜 구동 벤츠는 3ATIC 모델을 거의 모든 차급에서 구비하고 있다. 특할 점은 차종마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CLA200 CDI 3ATIC은 앞바퀴 굴림 기반의 가변식 사륜 구동이다. 일반 상황에선 앞바퀴 굴림으로 달리다. 운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앞뒤 바퀴의 45대 55 비율로 힘을 배분한다. 고성능 모델인 AMG 모델에 적용하는 3ATIC은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력을 항상 앞바퀴와 뒷바퀴에 33대 67의 비율로 배분한다. 바퀴 굴림 차량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하면서 앞바퀴에도 구동력을 주어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구동력 배분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사륜 구동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편의, 안전 사양으로 무장 벤츠는 사륜 구동 외에 다양한 편의, 안전 사양도 추가했다. LA클래스는 운전자가 장거리 운행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어시스트 기능,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조작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어댑티브 브레이크, 앞 차량과의 간격이 너무 짧거나 장애물이 탐지됐을 때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충돌 방지 어시스트 플러스, 평행 주차와 직각 주차는 물론 주차 공간에서 차를 자동으로 빼주는 추가된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등을